페이커는 분명히 2014년에 실패를 했습니다. 팀이 월드에 나가지 못했고 상처를 한번 입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상처 입음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진 페이커이기 때문에 지금의 페이커는 2013년의 페이커보다 더 무섭습니다.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력, 그리고 결국 끊임없는 본인과의 싸움 아닐까요? 그냥 시즌3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그냥 여러 방면에서 뭐든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SKT, 쿠타이거스는 SK텔레콤과 정반대에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만든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커처럼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슈퍼스타가 있는 팀도 아니거든요. 엄청난 이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쿠타이거즈가 SK텔레콤 T1의 전승 우승을 저지하는 팀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거대로 연습해서 이겨볼 생각입니다. 뭐 쿠가 분명히 대회 때 잘해서 나온 거겠지만 저희는 다른 팀과 다르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이지훈 선수랑 페이커 선수한테 둘 다 져본 기억이 있어서 그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이번에는 네, 달라야죠. Part of the mystery of Faker is that no one really knows why he continues to be as good as he was, how he can have such a deep champion pool. No one's been able to emulate it. 승리. 그것만 바라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부수적인 것들이겠죠.